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쯤 단풍을 볼 수 있을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내 푸르렀던 나뭇잎도 하다둘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억새와 갈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산강 자전거 길은 코스모스가 만개해 그야말로 꽃길이 됐습니다. 요즘에 코스모스하고 억새가 많이 피어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을 마중 나가는 이런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라이딩하게 됐습니다. 산을 찾은 등산객들도 선선한 가을 바람을 따라 한결 여유로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진짜 지금 산행하기가 아주 좋은 때예요 지금. 그리고 아주 오늘도 날씨가 참 좋고.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설악산에서는 어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부에서부터 아래로 2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또 단풍 시작일로부터 약 2주 뒤쯤 산 전체의 80%가량이 단풍으로 물드는 단풍 절정이 찾아오는데 기후 변화로 여름 기온이 점차 높아지면서 단풍 시기는 연평균 0.4일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단풍 시작일은 평년과 작년보다 이틀 늦었고 절정 시기도 전국 평균 10월 26일로 평년보다 4흘가량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웨더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올해 첫 단풍 시기는 지리산 10월 12일, 내장산과 무등산은 10월 21일이며 절정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입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은 가을 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